현재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음압 병상은 원주의료원의 10개, 강릉의료원의 2개를 더해서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병상이 없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했던 지난주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일까지 속초의료원의 24개, 강릉 아산병원의 2개, 강원대병원의 5개 등 병상 31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11일까지 원주의료원 38개, 강릉의료원 9개 등 47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